안녕하세요. 김신의 며느리들입니다. 오늘은 니트 가지고 니트 롱 원피스를 만들려고 해요. 동대문에서 이거 원단을 저희가 조금 떠가지고 왔는데요. 그래가지고 원피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겉과 겉끼리 이렇게 마주보게 하세요. 어깨 부분을. 이게 니트니까 너무 이게 땡기거나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어깨 부분 밑으로 잘 늘어나니까 당기지 마시고 최대한 이렇게 밀어넣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소매 부분을 빼놓고 양쪽 이렇게 옆부분에 이렇게 하셔서 이거 소매 부분이에요. 소매 부분에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하셔서 소매 부분을 이렇게 쳐주시고 여기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쳐주시고 시보리를 제가 이렇게 두 장을 겉과 겉끼리 맞추셔서 손목 시보리 두 장 하시고요. 이거는 목 부분이에요. 목 시보리에요. 목 시보리도 역시 똑같이 두 장을 이렇게 하셔서 소매 부분을 시보리를 먼저 달 거예요. 여기 시보리를 바늘 이렇게 접으셔서 여기 속에다가 넣어주시고 시보리를 된 상태에서 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팔하고 옷 부분하고 푸실 거예요. 여기 겨드랑이 부분과 여기 소매 자리를 팔을 뒤집어 주셔서 여기다 넣어주세요. 팔에다 넣으셔서 여기 줄이 여기 겨드랑이 부분에 맞게 맞춰서 여기도 연결 부분이 이렇게 맞춰서 여기를 이제 소매를 달아주세요. 이게 니트니까 잘 늘어나요. 늘어나니까 아마 소매가 약간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원판을 소매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치시고 원판을 늘려서 쳐주세요.
저희는 목 부분을 V넥식으로 V자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까 연결했던 두 번, 이 연결을 두 개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한쪽면을 그냥 자를게요. 한쪽면을 자르셔가지고 이 넓이로 그냥 가는데, 얘를 이따 V넥으로 제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여기 연결된 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막아주세요. 주셔서 여기를 뒤집으세요. 이렇게 뒤집으셔서 시작을 해서 와서 여기 와가지고 얘가 여기 이음선이 여기 중 목걸이 여기 뒤에 목 중간에 갈수 있게 맞춰서 해주세요. 여기에 옷을 뒤집어 주세요. 옷을 뒤집어 주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 앞부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앞판에, 앞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V넥을 만드시려면 여기 입구에는 약간만 더 곱게 되게 그래서 시보리를 당겨주세요. 당기셔서 여기 아까 중간 부분과 이 중간이 이렇게 잘올수 있게 나눠서 당겨주세요. 시보리를. 하셔서 여기 마무리 하실 때 아까 제가 반대쪽을 약간 이렇게 넣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따라오면서 여기서 약간 이렇게 잡으셔야 여기가 V넥이 돼요. 이쪽 V는 있고 앞부분은 약간 야치 이렇게 연결하셔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V넥이 되겠죠. 해주시고 여기 밑부분도 그 밑단 시보리를 될 건데요. 앞판에는 주름을 약간 넣어서 좀 넓게를 하기 위해서 했고요. 어차피 뒷판은 약간 여기가 뒤에 이렇게 기니까 조금 좁게 했어요. 좁게 해서 이렇게 밑단을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치고 앞판과 뒷판 레이스 이거 시보리를 달기 위해서 앞판은 주름을 주기 위해서 앞판과 앞판을 시보리를 연결을 해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앞판은 주름을 넣기 위해서 더 길어요. 더 기니까 이렇게 일단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세요. 연결을 시켜주시고 얘를 이렇게 접으셔서 여기서만 일단 주름을 잡을 거니까 여기 모퉁이를 제가 약간 깎아냈어요. 저희가 원판이 약간 접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깎지 마시고 오바만 이렇게 쳐주세요. 저희가 원판을 일단 오바도 쳐서 이거는 미싱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판을. 이렇게 하셔서 티판을, 이 원판을 오바로 쳐주세요. 이 원판을 다시 뒤집어 주세요. 뒤집으셔서 여기에 이 뒷부분은 뒤에 기장만큼 와야 되잖아요. 뒤에 여기 뒷부분까지 이렇게 달릴 수 있게 맞추셔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맞춰주세요. 원판이 늘어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시보리만 약간 당기셔서 이렇게 박음질 해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뒷판과 여기가 연결이 잘 맞나 보시고 맞추셔서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세요.
하시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앞판 주름 잡을 거를 반과 여기 반을 딱 하셔서 여기다가 작으로 그려주세요. 작으로 그려주시고, 우리가 이제 주름 잡을 거를 맞추려고 하거든요. 여기다가 중심점을 이 자고로 표시한 것과 여기와 중심점을 찍어주세요. 찍어주시고, 이제 여기서 이 남는 부분을 가지고 여기다가 주름을 넣을 거예요. 반대쪽부터 여기 이 중심점부터 시작을 하셔서 주름을 조금 굵게,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넣으시면 약간 넓게 하셔가지고 한데다가 여기서 꺾어진 부분에서 한 번만 그려주세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쪽은 주름이 이쪽으로 갔잖아요. 그럼 얘는 반대로 갈 수 있게 바깥쪽으로 갔잖아요. 그럼 안쪽으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여기 꺾어지는 부분에 여기가 이게 기억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날개 부분을 저희는 박음질을 해서 한번 눌러줄 거예요. 시머리를 네, 같이 이렇게 되게 박아주세요. 이렇게 완성되었어요.